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네, 두 번째 시간. 네, 그래서 이제 현재 소유권자께서는 이제 월 매출이 6,500만 원을 꾸준히 뭐 아주 특별한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은 꾸준히 누릴 수 있다.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요. 현재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는요. 그리고 이제 이 현재 소유권자께서 매도인의 지위에서 처분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본 물건을 처분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매도인의 지위에서 현재 소유권자의 원가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원가. 얼마 주고 사셨죠? 네, 25억 주고 사셨죠? 네, 25억 주고 이제 취득을 하셨고요. 리모델링 비용 6억 투자하셨습니다. 네, 리모델링 비용 네, 6억 투자하셨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취등록세하고요. 네, 취등록세하고 네, 중개보수해서 2억을 한번 잡아볼까요? 네, 많게 잡아보겠습니다. 기타 비용도 들어가니까는요. 그래서 이제 원가가 얼마냐? 우리 고객님이 원가가 33억입니다. 33억. 그렇죠? 33억인데, 이제 처분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좀 다룰 수는 있겠습니다. 처분 시점. 처분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매가가 얼마냐고 좀 다를 수는 있겠으나, 만약에 처분 시점이 올 여름쯤이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그러면 원가가 33억이니까 당연히 플러스 알파만큼 시세 차익을 보려고 하시겠죠? 네, 그랬을 때 제가 예상하는 매가는 이제 소유권자의 고유 권리이기 때문에 제가 뭐 개입할 수 없는 문제죠. 근데 제가 추정컨대 처분 시점이 올 여름쯤이라면 여름에 매가는 제가 봤을 때는 40억에서 39억 사이다 이렇게 저는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통상 이 정도 가격에 중개 시장에 다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40억, 39억에 이제 예비매수인께서 취득하시면 월 매출 6,500이면은 충분히 수익률이 평균 수익률 이상은 나오는 그런 아주 좋은 물건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아마 호가로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도 말이죠. 첫 번째 호텔이나 모텔을 취득하실 때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분석해 보시고 나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리스크가 많이 도사리고 있지만 제가 다 제거를 해드리거든요. 예, 사전에 예비 타당성 조사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공통 분모에 대한 리스크를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일정한 부분까지는 전체를 다 제거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예상하는 리스크만큼은 반드시 제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권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해당 상권 같은 경우 아주 이제 번화가에 이렇게 입지하고 있는데요. 역세권이죠. 네, 역세권이고 이제 주로 이제 20대, 30대 연인 손님이 많이 오시는 상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대, 50대까지 출장 손님이 좀 많이 오시는 비즈니스 상권도 됩니다. 네, 여기는 이제 40대, 50대 대실 손님이 오시는 상권은 아니에요. 아니고 20대, 30대가 주 대실 고객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도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권 자체가 수도권 안에서 랭킹 안에 드는 상권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상권에서 이미 리모델링이 노후화가 된 그런 호텔도 말이죠. 금요일, 토요일은 객실이 다 만실이 됩니다. 만실이. 예, 그분들도 역시 그 수준 이하의 시설로서도 수익률을 누리고 있는 상권이에요. 그만큼 네, 좋은 상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상권 같은 경우
이제 먹자라든지 유흥이 같이 결합되어 있고요. 인근에 이제 거주민들, 거주자들, 아파트도 많이 형성돼 있고, 또 상업시설물, 그다음에 업무시설, 그다음에 공공기관, 뭐 병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상권 자체가 말이죠. 아주 좋게 형성되어 있는 그러한 상권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당 그림은 말이죠. 이게 도면입니다. 도면.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이제 도면을 그리지 않습니까? 도면을 그려서 어떻게 이제 뼈대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이 도면부터 이제 또 제가 같이 참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도면이 잘못된 거는 다 수정도 해드리고요. 또 이제 동선이 있지 않습니까? 동선. 동선이 왜 중요하느냐? 예. 이 동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깊이 있게 파악을 해보셔야 되는데 리모델링을 하실 때. 이 동선은 말이죠.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님의 동선이에요. 손님의 동선. 손님의 동선이 편하셔야 이 몸이 불편하지가 않거든요. 이 몸은 습관적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습관적으로. 문을 보이면 어떻습니까, 우리? 우리가 편의점으로 식당 갈 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갈 때 어떻게 써 있습니까? 당기시오라고 써 있죠. 당기시오. 미세요라고 하는 건 없어요.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편의점을 나갈 때는 미세요라고 써 있죠. 예,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공통적인 습관이라는 거예요. 고객님의 동선을 고려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직원의 동선입니다. 직원의 동선. 예. 직원의 동선, 카운터 직원과 청소 직원의 동선이 용이해야 우리가 매출을 올리는데도 아주 쉽게 올릴 수가 있어요. 이 동선을 무시했다가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일도 힘들어지고요. 일이 힘들어지면 직원들이 피곤하죠. 피곤해지면은 이게 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을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고객님 입장에서도 말이죠. 이 동선이 불편하면 자꾸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쉬러 왔고 놀러 왔는데 자꾸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과 동선이 달라. 그러면 몸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왠지 이 호텔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동선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도면을 그리는 상태에서 제가 참여를 했고요. 이 그림이 조금 적죠? 화면이 좀 적어서 말이죠. 제가 이거를 이렇게 나누어서 반으로 나누어서 1번 사진, 2번 사진을 확대해서 좀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 사진, 2번 사진. 다음 그림은 이제 1번 사진만 한번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사진. 예. 1번 사진. 예, 다시 한번 전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위에 부분입니다. 이 사진. 이 사진을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엘리베이터 두 대가 있죠? 여기 한 대, 두 대가 있고, 여기가 이제 비상계단, 계단이 여기 하나 있고, 주계단, 여기가 비상계단이 있죠? 예. 계단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고요. 객실이 26개라고 그랬죠? 그래서 객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이렇게 있고,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맞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왜 번호를 제가 이렇게, 네,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번호를 이렇게 지정을 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카운터거든요. 카운터. 카운터인데, 우리가 이제 집합 건물은 어떻습니까? 5층만 호텔이죠? 5층만. 아니면 이제 일반 단독 건물은 어떻습니까? 2, 3, 4, 5층이 이제 객실이겠죠? 그럼 제가 만약에, 3층에 내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딱 내렸는데, 양 복도가 가운데가 있고요. 양쪽에 객실이 쫙 있죠? 양쪽에. 그러면 우리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책을 보더라도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죠. 예, 책을 볼때 왼쪽 페이지를 보고 오른쪽 페이지를 보듯이 그게 하나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객실 번호를 매길 때 항상 손님이 쓴 자리에서 복도를 기준으로 왼쪽부터 1, 2, 3, 4번이 가야 돼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카운터고 이쪽은 이쪽 복도 하나, 이쪽 복도 하나 두 개가 형성돼 있죠. 예. 단층만 호텔이기 때문에 예, 여기가 복도입니다. 여기가 복도, 예, 여기가 복도예요. 여기가 복도예요. 그럼 복도가 한 층에 두 개가 있는 거죠. 한 층에. 그래서 객실을 판매할 때에도 왼쪽 복도로 가셔서 세 번째 객실입니다. 오른쪽 복도로 가셔서 다섯 번째 객실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줘야 되겠죠. 여기서 응대를 하게 되면 객실이 이쪽 라인에 있는데 손님이 이쪽 복도로 갔어요. 그럼 손님이 한참 헤매겠죠. 그래서 객실을 판매하는 카운터 직원이 이쪽 왼쪽 복도를 따라서 왼쪽으로 두 번째 방입니다. 이쪽 오른쪽 복도를 따라서 세 번째 방입니다. 이렇게 손으로 안내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복도를 딱 갔을 때 어떻습니까? 왼쪽부터 1호실, 2호실, 3호실. 우리는 4호실이 없으니까 5호실, 6호실, 7호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객실 배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네. 1번 쪽만 크게 봤습니다. 예, 크게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전사진 한번 다시 볼까요? 전사진 한번 보시고, 예, 두 번째 사진. 지금 이두 번째 사진은, 예, 두 번째 사진은 역시 좀 화면만 제가 확대를 시켜놓은 거예요. 화면만. 예, 그리고 이제 여기가 복도죠? 예, 여기가 이렇게 복도. 예, 이렇게 복도고, 예, 이렇게 복도고, 예, 여기가 카운터, 엘리베이터 두 대, 예, 계단, 예, 계단. 화면을 좀 크게 하니까 조금 더잘 보이시죠, 여러분? 예, 좀잘 보이실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집합 건물 중 구분 건물은 뭐냐면 이게 가운데 이제 현행법상은 이제 허가가 안 납니다. 소방법이 강화가 돼가지고 그 전에 이제 지어진 건물은 이거는 뭐 이제 소급해서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니까 이제 먹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먹방. 이게 뭐냐면 창문이 없는 방이에요. 창문이 없는 방을 먹방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객실 26개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죠. 10개가 먹방입니다. 창문이 없는 방이에요. 창문이. 예. 그래서 창문이 없는 방과 창문이 있는 방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겠고요. 예. 또는 객실 크기로 구분할 수도 있겠죠. 객실 크기로. 예. 객실 크기로 어떻게 구분하느냐. 예. 지금 예. 이 객실이 좀 높죠? 예. 이 객실 크기가 예. 10호의 객실하고 예. 그 다음에 여기 25번째 객실하고 이 객실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도면상으로 봤을 때이 객실이 훨씬 크죠? 실제로 큽니다. 이 객실이. 이 객실은 좀 적어요. 그래서 인테리어 그 대표가 말이죠. 이제 저랑 이제 같이 협업을 하시는 분인데, 예. 그런데도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죠. 그분은 객실 크기로 객실을 컨디션을 다르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객실이 적기 때문에 일반실, 예. 여기는 객실이 크니까 디럭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도면을 그려오셨더라고요. X, 예, X. 일단은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먹방 같은 경우 창문이 없기 때문에 어떻다? 창문이 없는 방은 말이죠. 고객님이 좀 불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창문이 없는 방은 고객님이 좀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창문이 없는 방을 객실이 크더라도 일반실로 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반실로. 그래서 제가 싹 바꿨어요. 예, 일반실. 여기 6개 일반실로 제가 싹 바꿨습니다. 여기를 일반실로. 그리고 창문이 있는 방, 여기를 일반실로
도면을 그려온 거를 전부 다 창문이 있는 방은 디럭스, 그 다음에 VIP, 그 다음에 스위트로 제가 싹 전체적으로 다 바꿔놨어요. 싹 바꿔놨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예. 여러분이 보시기에 지금 카운터가 어디라고 그랬죠? 예. 카운터가 이쪽이라고 그랬죠? 여기가 카운터입니다. 예. 카운터예요. 이쪽이 엘리베이터고. 그러면 이쪽, 네. 1번, 여기가 복도죠? 네. 1번 복도와 여기 2번 복도를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조용하고 어느 쪽이 더 시끄러울까요? 여기가 동선이 제일 많겠죠. 예, 엘리베이터가 가까울수록 동선량이 많습니다. 이쪽이 많고. 예, 끝으로 갈수록 이쪽은 동선이 좀 적겠죠. 그렇죠? 여기 객실 손님이 여기까지 걸어갈 일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카운터,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가까운 방이 좀 시끄럽겠죠. 소음이 좀 많이 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좀 이제 창문이 없고, 복도가 좀 시끄러울 수 있는 방이 가장 안 좋은 방이겠죠. 그래서 26개 객실 중에 제가 6개만, 여기만, 예, 하나, 둘, 셋, 예, 여기네요. 예, 여기까지만 제가 26개 중에 일반실이 너무 많으면 우리가 매출을 올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여기 6개 방만 일반실로 제가 컨셉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도면을 그려오신 분은 이제 이쪽을 일반실로 많이 잡으셨는데 저는 이쪽에 일반실을 잡았다는 겁니다. 앞쪽으로. 예. 왜? 이쪽이 창문이 없는 방이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카운트에서 가깝기 때문에 예, 이쪽 동선이 좀 시끄럽거든요. 이쪽 동선이.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고자 고객님께 일반실 조금 스탠다드한 룸으로 배정을 해서 다른 객실보다 1, 2만 원, 많게는 5만 원 이상 싸게 판매할 수 있는 방으로 선정을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반으로 나눠서 위쪽과 밑쪽으로 다음 사진을 한번 볼게요. 자, 이 사진은 여기 사진에서 여기를 딱 나눈 거죠? 예, 여기를 딱 나눈 겁니다. 예, 이게 반절, 예, 반절을 나누는 거예요. 예, 위에 사진입니다. 한번 보시면 해당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이쪽이 엘리베이터죠? 엘리베이터. 여기가 계단 이렇게 있고요. 예, 여기가 이제 1호, 2호, 3호, 예. 여기가 이제 5호죠? 5호, 6호, 7호, 8호, 예. 9호, 예. 10호, 예. 여기 10 있죠? 예, 10호. 10호, 11호, 12호, 예. 13호, 그 다음에 15호. 14는 없으니까 15호. 예.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객실도 하면서, 예. 고객님께서 이제 전에는 여기를 이제 어떻게 했냐면 방 객실 번호를 A1번 호실을 이렇게 배정했어요. 객실 번호를 A2번 이렇게 이 뒤쪽은 B1번, B2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싹 바꿔놨어요. 5층이지 않습니까? 501호 이렇게 부르라고 했어요. 객실 번호를 제가 이렇게 부여했습니다. 501, 502, 503, 505, 506, 507, 508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도면을 보시면은요. 여기가 이제 현관문입니다. 현관문. 현관문이고, 여기가 이제 방문이에요. 방문. 현관문.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욕실문이죠. 욕실문.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열어라는 겁니다. 이렇게. 현관문을 이렇게 여는 표시예요. 이 그림이. 이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현관문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는 어떻습니까? 현관문을 이렇게 여는 거죠? 네, 이렇게 여는 거고. 현관문이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여는 거죠? 문을 이렇게. 예. 그래서 항상 현관문은 밖으로 열게 되어 있습니다. 밖으로. 방문은 어떻습니까? 방문은 이렇게 열게 되어 있죠? 이렇게. 예, 이렇게 열게 되어 있어요. 그럼 방문은 지금 이렇게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502호는. 예, 밀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손잡이가 오른쪽에 있죠? 이쪽에 손잡이가 있겠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침대 위치입니다. 침대 위치. 침대 위치, TV 위치가 중요해요. 굉장히 호텔 모텔은 이 두 개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침대 있죠? 예, 침대 이렇게 있고, 이쪽이 이제 베개가 있으니까 이쪽이 이제 침대 헤드 쪽이죠. 헤드 쪽이고, 여기가 이제 창문이죠. 여기가 창문이고, 침대 헤드 쪽에서 봤을 때 TV가 여기에 걸려 있죠. TV가. 예, TV가. 그래서 어떤 호텔을 가보면 TV가 여기에 걸려 있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 예, 쇼파가 여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여기에. 예? 그러면 호텔은 쇼파가 중심이냐 침대가 중심이냐를 봐야 되겠죠. 객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그 매트리스 침대 위치이고요. TV 위치 동선이 딱 잡혀야 돼. 그게 안 잡히면은 방이 굉장히 동선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객실은 말이죠. 뭐 하는 데입니까? 침대에 누워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면 쇼파보다는 침대가 중심이 돼야 되겠죠. 침대가 중심이니까 TV를 여기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지, 여기에 TV를 설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의외로 이러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께서 리모델링 하실 때 이런 동선 하나하나하나, 그 다음에 이 객실 하나마다 비치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객실에. 객실에 뭐 하나만 없어도 고객님께서 클레임이 들어오죠. 예. 이 객실 공간 하나에 어마어마한 시설이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욕실이죠. 욕실. 예.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침대, TV, 컴퓨터, 그죠? 그 다음에 뭐 비품 있으셔야 되고요. 수건도, 타월도 있으셔야 되고, 냉장고, 음료수도 있으셔야 되고, 또 욕실에는 어떻습니까? 세면대, 좌변기, 샤워 부스, 내지는 욕조. 편리하게 시설이 완비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한번 볼까요? 욕실 한번 볼까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이 욕실이 이제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예, 여기에 방에서 욕실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욕실을 들어갔습니다. 이게 들어갔어요. 첫 번째 맞이하는 게 좌변기, 그 다음에 세면대, 그 다음에 샤워 부스입니다. 이거는 거의 뭐 공통분모예요. 어느 호텔을 가도 항상 욕실을 먼저 들어가면 좌변기, 세면대, 샤워 부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또 욕실을 이렇게 들어가면은 좌변기, 세면대, 샤워 부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게 바로 서로의 약속입니다. 서로의 약속. 그런데 어느 호텔을 가면 이 건축가가 말이죠. 건축주가 건축가를 잘못 선정해 가지고 들어가면 세면대가 문 앞에 있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변기가 맨 끝에 있는 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또 샤워 부스가 가운데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비치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항상 문을 열고 들어가실 때는 좌변기, 세면대, 샤워 부스. 네, 이런 순으로 비치를 하셔야 고객님의 동선도 맞고요. 또 직원들의 동선도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전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은 이 아래 그림이죠. 예, 이 아래 그림. 예, 여기 아래 그림을 이제 제가 확대해서 해놓은 거예요. 예, 아래 그림.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보시면은 이쪽이 이제 카운터죠. 이쪽이 카운터. 카운터고 여기가 이제 직원 휴게실이고요. 예, 휴게실. 예, 여기가 이제 VIP룸입니다. VIP룸. 방 객실이 좀 크죠? 여기가. 예, 이게 객실이 크죠? 예, 객실이 이렇게 좀 큽니다. 여기가. 여기가 이제 복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복층. 1 객실만 이렇게 복층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를 VIP 룸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도 역시 카운터에서 응대를 했을 때, 아, 고객님, 이렇게 손짓을 해줘야 되겠죠? 저 오른쪽 복도를 따라가셔서 왼쪽에서 네, 세 번째 방입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줘야 돼요. 복도가 두 개 있으니까. 이런 호텔의 구조는. 그래서 이쪽으로 와서 이제 복도를 따라서 고객님이 이렇게 예, 객실을
미리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찾기가 쉽겠죠. 네. 그리고 보통 어떻습니까? 객실이 한 층에 보통 한 7개 정도 있어요. 네, 많게는 뭐한 10개? 뭐이 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객실이 한 층에 많으면 객실을 찾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한 층에 객실이 많으면 본인이 배정받은 객실을 찾기가 더 어렵겠죠. 그렇죠? 네, 10개 중에 하나, 7개 중에 하나 찾는 거니까. 그러면 해당 호텔 같은 경우는 A 라인이 있고 B 라인이 있잖아요. 그럼 A 라인 13개, B 라인 13개예요. 여기 복도 안에 객실이 13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찾기가 더 어렵겠죠. 찾기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관문 앞에 위에 보시면 객실 번호가 객실 등이 있죠. 이렇게 객실 등을 비치해 놓죠.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혹시 어디 이제 관광지를 놀러 가시면 그 객실 등을 제가 상대적으로 다른 호텔보다 조금 더 밝게 해놨습니다. 눈에 확 띄게. 그래야 여기 복도에서 내가 배정받은 방이 어딘지 쉽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고려해서 인테리어를 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은 이제 객실이 여기가 이제 트윈 방이거든요. 네, 트윈 방은 뭐냐면은 침대가 두개 있는 방을 우린 트윈 객실 그러죠. 침대가 두개 있는 방. 그러면 침대가 두개 있는 방이 여러분 과연 두개 있는 방을 선호하는 고객님이 좋은 고객일까요? 아니면은 그 조금 레벨이 떨어지는 고객일까요, 여러분? 트윈 방이 찾는 고객님은요, 최상위 고객님은 절대 아닙니다. 왜? 이제 출장을 두 명이 왔어요. 그러면 객실 방두개 달라고 해서 객실을 하나씩 쓰시는 게 최상위 고급 손님이죠. 그러한 손님들은요, 거의 대기업에서 법카가 뭐 7만 원, 8만 원까지도 나오거든요. 뭐 이제 임원 이상은 더 많이 나오겠지만 통상 한 7, 8만 원 정도 나오면 객실당 하나씩 씁니다. 직원들이 하나씩 쓰는데 조금 법카가 약게 적게 나오는 데가 있어요. 한 5만 원, 6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두 명이서 객실 하나를 잡아가지고 같이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투인을 찾는 고객님들은 일단은 법카가 적게 나오는 출장 오신 손님 한 팀하고요. 두 번째는 해당 상권 같은 경우는 20대가 좀 많은 상권이거든요. 그러면 PC 게임을 좀 오래 하려고 뭐 남자 두 명이 됐든 이렇게 와가지고 PC 게임을 오래 하려고 각자 침대 하나씩 자려고요. 그렇게 찾는 손님입니다. 그러면 이두 가지의 분류의 손님이 이 호텔에서 가장 최상위 손님이냐? 아니다는 거죠. 최상위보다 떨어진다는 겁니다. 투인을 찾는 고객은. 트윈을 찾는 고객은 어느 호텔이든지 VIP 고객은 아닙니다. 어디 관광지를 가면 온돌방을 놓고 막 2베드, 3베드 막 놓는 방 있죠. 뭐 가족 단위 오는 손님들이 쓰시라고 뭐 그런 거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도시 지역 내에, 상업 지역 내에 2베드를 찾는 손님은 일단은 레벨은 좀 떨어지는 손입니다. 그러면 레벨을 떨어지는 손님을 위해서 객실을 우리가 많이 비치해 놓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최상위 고객을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니즈에 맞는 객실을 많이 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총 객실이 26개입니다. 26개. 26개면 객실이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객실 수로 비하면 적으면 적었지 많은 편은 아니죠. 그래서 투베드를 방 여기 하나만 배정시켜 놨습니다. 하나만. 여기 하나만. 투베드 방은 하나예요. 26개 방 중에. 그리고 투베드 방을 처음에 도면을 그려올 때는 이쪽에 그려왔었어요. 이쪽에. 예. 이쪽이 어느 방입니까? 창문이 있는 방이죠. 창문이 있는 방. 이 방은. 이 방은 먹방입니다. 창문이 없는 방. 창문이 없는 방은 어떻다? 창문이 있는 방보다 손님들이 좀 불편해 하신다. 그렇죠? 예. 그러면 투베드를 그래서 제가 우리 최고급 손님들이 사용하는 방은 창문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투베드가 있는 방을 창문이 없는 방에다가 제가 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 호텔에 리모델링을 할때 말이죠. 창문이 없는 방에다가 투베드룸을 비치를 해놨습니다. 컨택을 그렇게 잡았어요. 지금 그런 효과가 역력하게 잘 보이고 있죠. 네. 그리고 이 방도 역시 창문이 없는 방이죠. 네, 이 방도 창문이 없는 방이에요. 그러면 창문이 없는 방을 또 어떻게 활용하느냐? 우리 요즘에 이제 안마 의자 객실에 많이 비치하시죠? 안마 의자. 이 방도 창문이 없는 방입니다. 네. 이 방은 상대 좀큰 방이고요. 이 방은 조금 적은 방이에요. 그래서 이제 객실에 안마 의자를 좀 비치를 많이 하는데요. 연인 손님들은 말이죠. 남녀가 오셔서 대실이든 숙박이든 안마 의자가 있는 방을 싫어합니다. 연인 손님들은. 누가 안마 의자를 선호할까요? 그렇죠. 출장 오시는 비즈니스 고객님들이 안마 의자를 선호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비즈니스 손님들은 안마 의자가 일단 일반실은 아니죠. 뭐 준특실이 됐든 디럭스룸은 되겠죠. 안마 의자를 비치했으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도 객단가를 좀 높게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법카를 가지고 오시는 고객님 중에 대기업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그래도 준특실, 디럭스룸을 예약을 할 확률이 높죠. 그리고 몇 분이 주무십니까? 그렇죠. 혼자 주무시는 거죠. 혼자. 그렇죠? 그래서 혼자 주무시는 방이기 때문에 이 방에다가 제가 안마 의자를 비치를 했습니다. 이 방에다가. 네, 혼자 주무시는 방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창문이 있는 방은 연인 고객을 위주로 컨셉을 잡았고요. 창문이 없는 방, 앞쪽 방은 20대. 20대 분들은 아무래도 5천원, 3,000원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앞쪽에 일반실, 제일 저렴한 객단가로 해서 앞쪽으로 비치를 했고, 그 다음에 뒤쪽은 너무 일반실이 많으면 안 되니까, 뒤쪽은 디럭스로 컨셉을 잡되, 연인 손님이 아닌 손님의 컨셉으로 맞춰서 디럭스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투베드, 안마 의자, 이런 식으로 비치를 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께 팁을 또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